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Oh, 네, 사전 심의 과정이 필요해서 조금 가격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향후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믹스의 쉐어를 가져와야 한다. 풀파넬로 가는 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좀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 있고 뭘로 좀 퓨어디를 가지고 있는지 버즈 인크리스도 계속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여기 이거 잘 설명해 주세요. 오늘은 제가 좀 옛날부터 끊고 싶었던 기획사와 미팅을 하는 날입니다. 미팅 잘해서 꼭 잘 성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방에서 집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몸이 아픈 거예요. 몸살이 엄청 심하구나 하고는 제가 코로나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정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에 이제 좀 병원도 갈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 돼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양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회사도 못 가고 나가지도 못하고 특히 저는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저의 작은 방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회사는 원래도 계속 재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재택하던 것과 똑같이 일하고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몸만 조금 아픈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부었는데 아침이라서 아주 책상이 아주 정신이 없어졌죠? 약이 뭐 엄청 많습니다. 약이 엄청 많고 이거는 코로나에 먼저 걸린 언니가 목 아플 때 뿌리면 좋다고 추천해줬는데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목 딱 간지럽고 아플 때 뿌리면 좀 나아집니다. 맛도 괜찮고. 약은 꾸준히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게 확진이 돼서 처방받는 약은 약값은 공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문 앞에 배식대가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받아 먹는 시스템입니다. 엄마가 밖에 밥을 놔주시고 책상이 진짜 너무 더럽네요. 어쩔 수 없어요. 다 나으면 치울게요. 오늘은 코리아 오피스 전체에 미팅이 있는 날이라서 아침 먹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목은 아직 좀 아픈데
몸이 아픈 거는 약간 첫날에 몰아 아파서 몸은 좀 컨디션이 괜찮아서 사실 많이 아프면 병가를 쓰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컨디션이어서 병가 안 쓰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면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거든요. 4일 남았는데 약간 더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가격리 4일차입니다. 오늘의 점심 식사입니다. 전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 동기들이 삼성전자 설명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그 회사 캠퍼스 내부에 있는 식당에 조인해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밖에 나갔다 올게. 기다려봐. 제가 한번 밖에 나갔다가 그 회사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시켜드릴게요. 여기 디지털 시티 캠퍼스를 이렇게 비슷하게 구현해놨어요. 중앙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생활가전도 있고, 제가 밥 먹고 병원 갔던 한가족, 그럼 R3 운동장, F랑 R3. 오, 이 센트럴파크 엄청 예쁘게 잘 만들어놨어요. CM을 거쳐서 R5. 오, R5는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놨네. 이렇게 양쪽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생활가전도 구형시켜 드릴게요. 아까 생활가전도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이 비스크 홈 구성이 놓은 거는 비슷해요. 오랜만에 회사 구경하니까 재밌네요. 나는 첫날만 진짜 미친 듯이 아프고 지금은 목만 좀 아프고 일도 다 하고 있고, 나 병가도 하나도 없었어. 아, 그러니까 재밌네. 일하기 싫다. 오늘은 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7일차가 되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격리 생활 나름 좀 재밌었는데, 이렇게 밥도 엄마가 밥을 다 가져다 주시고, 뭐 컨디션도 아주 괜찮습니다. 아직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좀 아프고 목에서 살짝 피맛이 아주 살짝 나긴 하는데 인후통도 사실 막 거의 불날 듯이 아파서 잠에서 깼나라는 후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고 회복력도 좀 빠른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식욕을 잃기도 한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엄마랑 동생이 뭐 방에서 그릇 싹싹 긁어먹는 소리가 부엌까지 들린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은 분식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 떡볶이랑 김밥 진짜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재택할 때도 그냥 제가 시켜 먹었는데 오늘 엄마가 시켜주셨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 책상에 앉아있어야 된다는 게 좀 싫긴 하지만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 처음 보는데. 네, 이거 보여드리면 그 플랫폼의 타겟과 저희 타겟을 얼라인해서 네. 오늘은 제가 일주일의 격리 끝에 드디어 격리 해제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저는 운이 좋게도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격리하는 기간 동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면서 보냈는데 오늘도 그래도 일주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다가 두 발짝 가서 책상에 앉았다가 너무 안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랜만에 시원한 공기도 쐴 겸 걸으려고 나왔습니다. 나온 김에 커피를 살까도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커피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주일 동안 커피 냄새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커피는 안 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은 쪽쪽 조치는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버짓 올리는 데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